다녀왔습니다. 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니? 오늘 같은 날도 있어야죠, 뭐. 또 불려나가는 거 아니야? 아, 설마요. 오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녁은? 엄마랑 같이 먹으려고요. 웬 호강이라니? 다녀오셨어요? 아니, 식사 준비 서둘러야겠네요. 예, 사모님. 어휴, 가엾은 우리 엄마. 저녁 같이 먹는 게 호강이시라니. 이제 정말 엄마 호강시켜드려야 할 텐데. 아이고, 장가 나가렴. 도대체 결혼할 꿈을 안 꾸니 무슨 속인지 알 수가 없어. 올라가자. 아, 정말 사귀는 여자 없니?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지면은 그때 하려고요. 그러다 꼬부랑 하라범 될라. 박 변호사님 아직 계세요? 좀 전에 가셨는데요. 네. 이수김이 정말 투숙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백 실장님이 사무실 옮겨도 꼭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거참. 네 생각은 어떠니? 오전에 싸우던 거 보면 오빠나 경필 씨나 똑같았어요.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왜요? 널 보면 가끔 네 엄마 생각이 나. 무턱대고 하차장 그 녀석을 두둔했다면 철부지 어리광쟁으로 여겼을 텐데 말이야. 한결 마음이 가볍구나. 응? 제 사무실은 참새 방앗간 같아요. 외부에선 외부대로, 회사 내에선 또 그대로 온갖 얘기가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미스 김 얘기는 전혀 레이더망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사무실 내부인 소행이라는 거죠. 알았다, 무시해 치우자. 뭐 있었던 일을 없었던 걸로 할 순 없지만 무시해 던져버릴 순 있잖니. 네, 동감. 삐졌어요? 아니, 왜?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요. 심각할 것까지는 없는데 좀 우울하긴 해. 털어버려요. 아빠랑 깨끗이 무시해 치우기를 했으니까. 실망인데? 난 끝까지 파헤쳐 주길 바랬거든. 오빠 소행이라고 확신하나 보죠? 난 오빠랑 참 가까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한 남자였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아빠였고요. 근데 오빠는 이제 3순위로 밀려났어요. 내가 두 번째란 얘긴가? 그거야 물론 가족 간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지 모를 질투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욕도 받아주고 참아내란 말처럼 들리네. 그 정도로 괴롭혀요, 오빠가? 난 입 가벼운 녀석은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도저히 그냥 삼켜 소화시키기 힘들 때가 있지. 특히 가슴을 후벼 파고 쥐어뜯는 것 같은 일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지워지고 잊혀진 것들을 되살려주는 일은.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뭘? 내 과거를 조사했더군. 오빠가?
인사기록 카드에 없는 걸 찾아내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리고 찾아냈고. 뭘요? 우리 엄마에 대한 것. 엄마가 왜요? 내가 은혜한테 그랬을 거야, 분명히. 돌아가신 아버지도 재혼한 엄마도 기억이 없다.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가슴에 행복한 것들만 담고 싶다. 더 이상 괴롭고 슬픈 것을 담으려고 하면 아마 내 심장은 공중제비를 할 거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들여 수소문을 했는지. 우리 엄마가 재혼한 게 아니라 가출했다는 걸 알아냈더군. 그리고 사무실에서 묻더라고. 가출하신 엄만 아직 소식 안 왔냐고 말이지. 재혼과 가출의 차이가 뭐예요? 재혼은 소망이고 가출은 욕망이라고 그 녀석이 그러더구나. 재혼은 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가출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저버리는 거라 비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 비난하세요? 그 녀석이 가출했니? 점수 깎인 거 아니죠? 입 밖으로 내놓는 말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바로 심성 아니겠니? 그 녀석 하는 말들이 아주 그럴듯해. 칭찬으로 들을 거예요. 덮어둬도 될 것을 굳이 들춰내서 흔들 건 없다. 그것이 말이야 국가나 사회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네 인생에 크게 흉이 되지 않는 한 말이야.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난 기특한 기분이 들더라고. 감사해요 아빠. 아빠 말씀 항상 기억할게요. 그래. 정준 오빠는 들어왔죠? 뭐가 그렇게 미심쩍고 의혹스럽니? 네 큰아버지가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한테 어떤 약속을 받으셨어요? 약속 같은 건 받은 적 없어. 그냥 아무 걱정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고만 하셨다.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네가 커서 네 아빠를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믿으셨어요? 믿어야지 그럼. 말로 한 약속을요? 서류 작성해서 공증받은 것도 아닌데요. 그까지 종이 쪽보다 사람이 더 믿음직했다. 사람을 믿고 싶었어. 구두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건 나도 알아. 근데 저 솔직히 죄송합니다. 말씀 가르쳐서. 해봐. 전 솔직히 아버지 지분이 우리한테 마땅히 상속된 건지 그게 존재하기나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릴 땐 어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건 모르는 게 당연했고 유학 다녀와서 평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은 전 말 그대로 일개 사원일 뿐이란 말이에요. 조직의 핵심, 경영자의 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안이 철저한 회사 기밀상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지분이 있다면 그동안 마땅히 이윤 배분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애거라고 보채면서 손 내밀어야 합니까? 거지처럼? 면전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집중팔고 법적인 문제로 확대될 게 뻔한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덩치는 잡고 졸아하더라도 완전히 제 거인 회사를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기상조다. 아직 일러. 엄마도 제 능력을 무시하세요? 네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아니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난 바깥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다. 하지만 글자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아까 네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 뭔가 아차 잘못 풀려서
흉하게 법적인 문제로 번지면 너와 난 잃을 게 없어. 그렇지만 네 큰아버지는 잃을 게 많아. 무엇보다도 명예를. 네 큰아버지 절대로 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탐욕부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잠자코 있어. 그러죠. 근데 만일 돌아가는 게 엄마 마음과 다르다면 그땐 어떡하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볼 일 아니니? 왔구나. 빵이나 먹어. 고마워. 난 네가 삐져서 이제 안 오는 줄 알았지. 나쁜 년 바보 멍청이. 아유 좀 그만 좀 해라 좀. 얼마나 영림씨 흉을 보는지. 내가 언제 흉 봤다고 그래. 안 봤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예, 아저씨 안녕하세요. 근데 웬일이세요? 예. 어머, 그래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편하고 좋죠, 뭐. 네. 네, 그래요. 예. 벌써 짐 싸는 거야? 어, 그냥 내 옷하고 소지품만. 못 보던 가방이네? 어제 샀어. 나가자. 자, 커피입니다.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근석 씨. 마음에 든다, 지근석. 마이 달링. 오빠 할까? 아이, 징그러, 징그러. 갑자기 속이 불편해진다. 아참, 누구 전화야? 어, 복덕방 아저씨. 중도금 날짜에 잔금 줄 테니까 집 비울 수 있냐고. 야, 차라리 잘 됐다. 그럼 서둘러야겠네. 네 방부터 구해야잖아. 서울은 방구하기도 힘들 텐데. 힘들 거 없어. 요즘 빈방 많대. 아 참, 형한테 전화할까? 방 좀 구해놓으라고? 사촌 형이 복도방 한대, 서울에서. 어머, 그래요? 어떤 거 구하시려고요? 제일 싼 거요. 아무리 싸도 얘 사람이 살 정도는 돼야지.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방하고 끓여 먹을 수 있는 주방, 그리고 욕실은 있어야잖아. 사치 부릴 여유 없어. 그냥 잠만 잘 수 있으면 돼. 굶을래? 사 먹지 뭐. 똥꼬엔 팽이 받고? 아유 정말 여자가 진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세상 모든 거엔 다 음양의 조화가 있는 거잖아. 남극이 쓴 북극도 있고 오목거울이 쓴 볼록거울도 있고. 그러니까 먹으면 내보내기도 해야지. 양심도 없게 드립다 먹기만 할 거야? 아니야, 맞아. 네 말 틀린 거 없어. 저 주방하고 욕실 있는 방 하나짜리면 대충 얼마나 할까요? 서울에도 월세 있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서울로 가자고요. 뭐 어차피 나 할 일도 없는 백수인데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있잖아 나. 왜 또? 그 길 아닌 데로 갔으면 좋겠어.
아 저기 고속도로 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고마워요. 타요. 예, 영님아. 여기까지 왔는데 방 구해보고 시간 남은 우리 경필 씨한테 쳐들어가자. 근석 씨, 잠깐 차 좀 세워줄래요? 예? 아, 예. 쟤 좀 봐. 알았어, 알았으니까 타. 경표 씨 만나도 나 혼자 만날 거야. 알았다고, 됐다고. 앞으로는 하경표 입에도 안 올릴 테니까 타. 어?